안녕하세요. 팀 맨크래프트입니다. 전동 공구를 구입할 때 선택 기준 중에 하나는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과 브러시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두 개의 임팩트 렌치는 350Nm의 토크 성능을 가지고 있는 동급 임팩트 렌치이며 구동 모터만 다른 제품입니다. 두 제품은 동일하게 마키타 타입 20V 배터리를 사용하며 2분의 1인치 소켓 헤드를 사용하는 전동 공구로서 비전문가용 저가 제품입니다. 브러시리스 타입의 바디는 두껍고 짧으며 브러시 타입의 바디는 상대적으로 작은 두께와 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디 안에 있는 구동 모터의 형상이 그대로 외형에 반영된 것입니다. 제품 재원 기준으로는 동급이긴 하지만 실사용 및 시험 결과로는 최대 회전속도 및 토크에서 약 20% 정도 브러시리스 타입 전동 렌치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 커버를 분해해서 내부 구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버를 분해한 브러시 타입 렌치의 임팩트 해머를 분리한 다음 구동 모터와 회전 속도 제어 장치를 바디에서 분리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시 타입 구동 모터는 감속 기어 하우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통형 브러시 타입 직류 모터는 트리거형 속도 제어기에 의해 PWM 변조된 직류 전류의 펄스 폭에 따라 회전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모터에 입력되는 PWM 전류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해보면 트리거의 변위에 비례해서 PWM 펄스 폭이 넓어지고 100% 트리거 변위에서는 완전 직류 전류를 보내어 모터를 최대 속도로 구동합니다. 브러시리스 타입 렌치의 내부 구조를 보면 브러시 타입 렌치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는 렌치 바디가 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어서 케이스에서 분리하면 회전자 축을 고정하지 못해서 영구 자석으로 되어 있는 회전자는 모터 외측 고정자 철심에 자력으로 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는 삼상 동기식 교류 모터와 구조가 유사하여 연결 배선이 세 가닥으로 되어 있으며 배터리의 직류 전원을 가변 주파수 인버터를 통해 모터의 삼상 펄스 형태의 교류 전류를 보내고 트리거 속도 제어 장치에서 변이 크기 신호에 따라 펄스의 주파수를 변경하여 속도를 조절합니다. 오실로스코프로 일시적인 전류 파형은 확인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브러시리스 모터에 회전자가 없는 고정자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의 직류 저항 성분만 부하로 작용해서 과전류가 흐르고 보호 기능이 작동해서 더 이상 출력 전류가 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동 공구에 사용하는 직류 모터는 회전 초기에 큰 전류가 흐르고 전격 회전 속도가 되면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브러시 타입 렌치의 기동 전류와 전격 전류를 오실로스코프로 볼 수 있게 0.1Ω 삽입 저항 전압차를 측정해서 렌치의 작동 전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터의 기동 시 최대 전류는 35A의 큰 전류가 0.05초간 짧은 시간 동안 흐르며 0.2초 뒤에 3A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측정한 값이므로 부하가 걸렸을 때는 더 큰 전류가 필요하므로 전동 공구용 배터리와 BMS의 용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러시리스 타입 렌치의 작동 전류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시탈 렌치와 비슷한 모양의 특성을 보이지만 초기 기동 전류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최대치까지 전류가 증가하는 비율이 버시탈보다 완만하며 최대 전류도 작은 값으로 측정됩니다. 버시리스 모터의 회전 속도는 펄스 폭과 주파수로 제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보이며 버시리스 모터가 더 작은 전류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으므로 모터의 크기와 무게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장점이 있으며 소모성 부품인 브러쉬가 없으므로 거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동 공구의 구동 모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